안녕하세요. 토요일만 자연인 솔량개TV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아주 낮은 야산인데요. 산나물이나 뭐 사야초 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잠깐 올라와 봤습니다. 이 사야초를 찾을 때는 좀 계곡을 끼고 좌우측을 뒤져봐야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곡 가운데 쪽은 이 습해서 식물이 잘안 자라요. 현삼이 있습니다. 현삼은 뿌리를 말리면 뿌리가 검어진다고 해가지고 검은삼해서 현삼이라고 하거든요. 현삼은 이렇게 새로운 잎이 나오는 곳에 살짝 자주색이 비칩니다. 여기도 자줏빛. 근데 자줏빛이 없는 것도 있어요. 현삼은 그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혈압 강화,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강심 작용, 이렇게 약성이 있는 걸로 압니다. 줄기는 네모져 있거든요. 둥그스러운 각, 뾰족한 사각형이 아니라 둥그스러운 사각. 그리고 줄기에 이렇게 미세한 털이 있고, 이게 현삼 뿌리입니다. 알뿌리로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이게 이제 건조시키면은 마르면은 검게 됩니다. 현삼도 그 오삼 중에 하나거든요. 인삼, 사삼, 현삼, 만삼, 고삼.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삼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삼, 오삼. 참치가 쭈루루 있습니다. 쭈루루. 많이 컸어요. 이쪽이 살짝 남향인데, 많이 컸습니다. 인동초입니다. 인동초 애기들만 있어요. 큰게 없네요. 분명 주변에서 뭐 씨가 떨어져서 번식됐을 것 같은데 큰게 없습니다. 인동초는 그 각종 염증성 질환에 좋거든요. 그리고 꽃은 금은화라고 해가지고 그 천연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피부 트러블에 많이 이용돼요. 찔레꽃 줄기 땅에서 딱두 개가 올라왔네요. 지상분은 어디로 갔지? 잘려 나갔나? 밑에 뿌리에서 두 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단이 요때쯤 먹는 그 나무 줄기라고 해야 될까? 찔레순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수분 함량도 높고, 그 상큼한 맛. 맛있어요. 찔레 줄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 산행하다가 목마를 때, 이거 줄기 꺾어가지고 껍질 벗겨 먹으면 최고입니다. 미국 자리공이네요.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장력 묵은 줄기. 이 새순은 장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삶아서 한 3, 4시간 정도 우려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묵나물로 아주 유명하죠. 뿌리랑 그 열매는 천연 살충제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뽕나무가 상당히 큰데 가지 하나가 살짝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주변에 집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낮은 산기슭이거든요. 오디 곧 익을 것 같아요.
쉽사리가 많이 보입니다. 쉽사리도 사실은 흔한 식물이거든요. 쉽사리를 어떤 분들은 그 초속잠이랑 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초속잠 아시죠? 일본에서 들여온 거, 치매 예방에 좋다는 식물, 당뇨에도 좋고, 골뱅이처럼 생긴 거, 동글동글한 거요. 근데 이거 쉽사리는 전혀 그 초속잠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약효가 틀려요. 쉽사리는 이렇게 거치가 상당히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랑 비슷한 게 석잔풀이 있고, 석잔풀은 이 톱니가 좀 약해요. 부드럽고, 석잔풀은 그 입자루가 살짝 있어요. 요거 쉽사리는 입자루가 없고 줄기에 딱 붙어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게 쉽사리, 석잔풀, 초속잠, 이렇게 세 가지가 비슷한데 약효는 다 틀립니다. 치매나 당뇨에 좋은 거는 초속잠. 그 다음에 이거 쉽사리는 그 여성질환에 좋거든요. 혈액순환에 좋고, 어혈을 풀어주고, 뭐 월경불순에도 좋고, 산후풍에도 좋고, 그리고 석잔풀은 몸에 좀 열을 많이 내주는 그 약효가 있고,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초속잠이란 완전히 틀리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고서 이게 뭔가 했네요. 솔잡버섯입니다. 야, 이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일찍 나왔네. 여기 그 잣나무 구루터기거든요. 건조했을 때는 향이 그 송이향도 살짝 납니다. 이 식감 괜찮고요. 그 대신 그 식독 불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삶아서 좀 우려내야 돼요. 와, 보리수 나무 간만에 봅니다. 보리수 나무는 잘 안 보이던데, 여기가 집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뽕나무도 큰 게 있고, 이게 또 보리수 나무도 이렇게 보이고, 간만에 봅니다. 꽃이 확 폈다가 이제 지고 있네요. 꽃. 요거는 확 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동네 야산을 좀 다녀봤거든요.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한 번에 다 올리질 못해가지고 일부만 올렸습니다. 가까운 야산에 돌아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